안녕하세요. 네, 하나문화재단, 네, 미호 노래교실에, 네, 강사 미호예요. 네,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뭐, 날씨도 뭐, 흐렸다, 개었다, 비가 왔다, 뭐,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뭐, 하여튼, 일상이 좀 불편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에 이렇게 광고를 먼저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두 번째, 7월 두 번째 시간인데, 다음 주부터 5주 동안, 우리 하나문화회관, 예술회관의 아랑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속장이, 점검 기간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많이 바쁘기도 하고 뭐 이러신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달 하고도 일주, 네, 5주 동안을 여러분들 뵙지를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이 왜안 나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5주 동안만 쉬고. 네, 그리고 또 새롭게 우리 8월 24일 날, 네, 8월 넷째 주, 8월 달에 5주까지 있어요. 그래서 8월 넷째 주에 다시 찾아뵙는 걸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왜안 나오지 하고 궁금해하실까 봐또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비에 관한 아주 명곡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명곡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만한 노래로 한번 몇곡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 안에서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불러보시고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한번 같이 한번 가볼까요? 물한 개. 성미경 씨의 물안개. 하얗게 피어
네, 성미경 씨의 우라한 게. 네. 이 노래를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죠? 네. 성미경 씨는 뭐 하시나 몰라요? 입이 아주 크고, 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주 명곡이에요. 그 비가 오거나 뭐 어떻게 다시 기온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우리 하남 쪽에는 이렇게 경관이 참 좋잖아요. 물이 있고 산이 있고 그런 데는 어김없이 새벽녘이나 뭐 이럴 때 물안개가 쫙, 네, 비행기 타고 하늘 위를 구름이 이렇게 딱떠 있듯이, 네, 물안개가 아마 좀 그런 거를 연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세찬 빗줄기도 사람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지만 그 이런 그 안개라는 게전 안개 꽃도 안개꽃이 좋더라고요. 네, 은근히 은은하게 사람을 묘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물안개. 네,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순실 씨의 잃어버린 우산. 이 노래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간간히 하고 계시는데, 물안개도 그렇고, 다음에 전해드릴 그 유리창엔 비라는 노래도 그렇고, 참 명곡들인데, 가수들이 노래 한 곡씩만 떠도 이렇게 발라드는 오래 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후속곡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별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한 곡이 이렇게 오랫동안 불려져 나간다는 거는 그뭐 작곡 작사가도 물론이지만 부른 가수들도 영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참 좋은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서 우리는 너무 좋지요, 그죠? 네. 자, 오랜만에 불러보고 들어보시는 곡일 거예요. 유리창엔 비. 나부터
우리 유리창에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아침이 되거나 이렇게 밤이 되면은 그 기온차로 인해서 이슬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워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명곡이 탄생을 했는지. 저는 그7080 노래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한 번씩 불러봐요. 네, 너무 좋은 곡들이 많아서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같이 수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도 아, 맞아. 저런 노래가 있었지. 어머,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이 즐기시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두 곡만 더 전해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트위스라는 그 금과 은이인가요? 아닌가? 오승근 씨하고 또한 분이 같이 불렀던 빗속을 두리서. 네, 이 노래를 오래간만에 저도 한번 불렀습니다.
언니의 수업 시간이 끝나면 5주 동안 여러분들 뵙지를 못할 텐데 어떡하죠? 보고 싶어서? 네, 보고 싶으면 우리 그 하나문화재단에서 하는 미어돌이 교실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복습한다 생각하시면서 또 저를 보고 싶으시고 그러면 미오 노래 교실 유튜브에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쫙 나옵니다. 날짜별로.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한 번씩 또 눌러봐 주시고 또 구독도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네, 아셨죠? 네. 그럼 하여튼 제작진과 저에게 힘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재충전해가지고 또 예쁜 모습으로 올게요.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네, 또뭐 이제 여름이 지나서 우리 8월 24일이면은 뭐 이제 복은 거의 지나서 아마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게 건강에 좋은 거니까 네, 여러분들 맛있는 거 아끼지 마시고 그냥 많이 드세요. 네, 먹는 게 뭐예요? 남는 거다. 아시겠죠? 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8월 24일 넷째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좀 경쾌하게 여러분과 같이 박수 치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한번 같이 불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올걸안 걸까?
여러분, 오늘 재미있으셨죠? 네,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8월 24일 날 예쁜 모습으로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